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갱생 프로젝트 모드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책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벌써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기 갱생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 한 가지 책에 한 가지 실행들을 지금 쭉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저에게 정말 많은 변화를 이끌어준 아주아주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 들어보셨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이사를 했다라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인데요. 맨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애가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장사 지내는 이런 놀이들을 하는 걸 보고 아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런데 간 곳이 시장 근처. 시장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걸 보고 약간 좀 사람들이 좀 억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이야 시장에서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좋아라 할 거지만 당시에는 이제 상업을 이렇게 천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엄마는 다시 한번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간 곳이 서당 근처. 이제 친구와 함께 공부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되게 마음을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내가 태어난 환경, 내가 자라온 환경을 사실 우리는 컨트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그 환경들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는 최고의 변화는 노력이라든지 의지력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특출난 능력이라기보다는 좀 더 환경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저자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한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불우한 환경에 있었다고 해요.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별 할 일 없이 1년 동안 게임에 몰두하고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는 알고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좀 뭔가 띵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달리기를 하다가 아 이거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그러다가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기가 이제 살던 정반대의 곳에 가서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자기는 그 다시 예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뭐 학교를 들어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아기도 낳고 또 이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기들을 또 입양하기도 하고 입양한 친구들을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처절하게 글도 쓰면서 심리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일부러 그런 환경들을 되게 만들어서 거기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환경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한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만 읽어 봐도 이 책의 요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프롤로그에서는 당신의 환경을 바꿀 때 당신이 바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어야 한다.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적용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물론 지금 제 나름대로 자기 갱생을 하기 위해서 이 자갱풀을 찍고 있잖아요. 이 자갱풀을 찍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을 설정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제가 환경을 설정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이 좀 더 만나서 저를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게 이 진정한 성장 또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약간 조금 저의 경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학교를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침 수업이 9시부터인데 뭐 8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7시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실 또 8시에 차를 타면 또 차가 또 너무 막히거든요. 차 막히는 시간 좀 피해보자라고 한 게 아침에 7시에 어학원을 다니는 거였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어학을 막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학원을 다님으로 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고 또 그 러시아어 시간을 피할 수 있고 또 공부도 좀 하게 되고 좀 더 부지런해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일석 뭐 4조, 5조의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을 제가 선택을 했고 그 환경에 따라서 제가 움직였기 때문에 좀 더 대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그때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좀 되게 게을러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은 문장들이 또 저의 가슴을 후벼 파고 막 별표를 치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딱 세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의 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미래의 자기 모습과 운명을 정할 환경을 선택하고 조성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선택한 환경과 외부 영향이 앞으로의 당신 모습에 직접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제 환경을 가장 잘 선택했다라고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 모임 참가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하진 않는데요. 아침 7시에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주재하시는 회장님, 부부, 또 다른 선배님들, 저희는 이제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을 선배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선배님들의 어떤 이런 성장하는 모습, 또 책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 또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계속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있어서 내가 어떤 착한 마음이 있어서 행동을 한다기보다 그분들을 따라하면서 착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봉사해야지. 성장하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그 환경에 노출되니까 내가 그 환경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 최고가 되려면 치열한 노력을 요구하는 환경과 편히 쉴 수 있는 회복의 환경을 계속 오가야 한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다면 열심히 또 쉬어줘라. 그래서 쉬는 동안에 많은 영광과 동기부여를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일에 막 빠져 살면서도 주말에는 또 열심히 또 산에 가기도 하고 아이들과 또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저도 올해는 떠날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이 좀 쩐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 162페이지에 이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행복이 마음의 짐이 없는 상태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가 그 짐이 없는 상태, 할 일이 별로 없고 걱정할 게 없는 상태. 그래서 도전, 과제나 어려움이 없는 수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저였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짐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견인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장을 읽고 제가 되게 뜨끔했거든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사업 같은 일을 하면서 항상 뭔가를 고민하고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고 또 고객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된장집이나 뭐 이런 옛날 우리 김치찌개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 곰국 전문점 이런 걸 좀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하나만 한 100년 정도 우려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레시피들을 개발하고 하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별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좀 편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이 없는 상태는 뭔가가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행복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지 마음의 짐이 없거나 걱정이 없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에 당신이 직면해온 도전, 당신의 멘토들,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이 말도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또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가족들, 또 멘토들, 또 지금 현재 독서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제가 자갱풀을 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제가 제 사업을 좀 더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좀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이 유튜브 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아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57페이지 저자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과 선택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든 생각은 맨 마지막에 내가 선택한 환경,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곧 널 더 성장하게 만들 것이니. 이건 제가 저한테 한 말인데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고통이 찾아와도 이걸 그냥 피하게 되면 어떤 환경을 제가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뛰어넘게 되면 제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아주 많은 영감을 얻었고 제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원동력과 기회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책 읽는 동안 저희 독서 모임의 그 선배님들께서 어떤 습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습관을 적고 또 이제 거기 실행을 하고 또 인증샷을 올려서 서로를 또 동기부여하고 또 성장하자라는 그 제안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내가 또 뭔가를 또 하려고 하니 좀 사실 좀 두려운 거예요. 또 못하면 어떻게 하지 좌절감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저 나름대로의 프로젝트가 좀 많아가지고 이걸 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사실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날 때마다 약간 자괴감 같은 것도 좀 들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좀 자신이 없어서 신청 못했거든요. 근데 5월 1일부터 하시는 것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더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들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뭐 5시에 그 매일은 못 일어날 것 같아요. 3일 정도 일어나고 또 제 나름 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 실천하기 위해서 또 제가 환경을 선택하고 또 환경에 노출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3월달에 자기갱생 프로젝트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자꾸 늦춰져요. 제가 말을 이렇게 사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계속 버벅대고 했던 말 또 하고 말이 또 꼬이고 이러다 보니까 편집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거를 업로딩 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를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해지고 제 유튜브가 업로딩 되는 게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계획도 좀 늦춰지고 저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하고 또 다시 한번 환경을 선택해서 좀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꼬여가지고 이것도 지금 제가 편집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정말 변화하고 성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호 외치고 네, 올라갈게요. 야, 나도 할 수 있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환경 만들어봐요. 안녕! 자기갱생 프로젝트였어요.